근데 고등학교 때 자퇴한 친구들하고 만났고 얘기하잖아요. 혼자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 이게 좀 딸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대화가 진행이 좀잘안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멍청하네 이러고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그래도 얘가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 그래 버려. 내가 평소에 친구들하고 한 얘기 정도 해버리면 아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 이래. 맨날 여자 얘기, 술 얘기, 돈 얘기 그것만 하자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만한 어떤 그 기회 자체가 좀 없어진다고 했나. 삶이 공유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니까. 근데 고등학교 공부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티켓이에요.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은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진짜 생길 수도 있잖아.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만약에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잘 됐지. 그걸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능지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건 지능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초등교육 못 받고도 똑똑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많은데. 그 지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을 자기가 포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수혜를 안 받기 시작한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 상식이나 시사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존나 하고 있으면은 즐겁겠지. 적어도 네가 존나 철든 사람이라면, 아, 철들었다고 하기 좀 그렇고,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괜찮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보통 힘든 거야. 보통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보통은. 그치? 근데 나도 그랬듯이 수능 다 끝나고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생기면 어떡할래? 그때 네가 공부라도 해놨어야 선택지가 넓어질 거 아니야. 어? 존나 멍청한 새끼들 고등학교, 아, 중학교 3학년 애들처럼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아 나도 의사해야겠다 이 정도의 그 유치한 거 말고 나중에 내가 진짜 공부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근데 그때 학력이 되면은 편입이라도 할거 아니야. 아니면 수능이라도 다시 볼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야. 그거 나도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나는 학교를 좋은 데를 못 갔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면은 나는 지금도 못 하겠어요.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안 느끼면은 누가 알려줘도 나는 귀에 안 들어와. 영혼이 빠져나가. 보험이라기보다 티켓을 사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고등학교 공부라는 건난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티켓값이 얼마 안 드는 일을 하고 살수 있어. 그러고 살아. 그럼 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그런 건데 어떡해. 근데 제가 학교 나와보니까, 대학을 나왔잖아요. 경기권 4년제. 뭐, 지잡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학교 나와가지고 하는 일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안 나와도 할수 있는 일 하더라고. 아니, 심지어 니들이 들어본 내 친구들 명지대, 숭실대 요 정도 나온 애들 다 술집하고 카페하고 이래. 야, 걔네들 술집 카페하려고 대학 갔겠냐? 그럼 빠른 테크 탔지 그냥.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미성년자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다라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타이틀이 있을 때 어때요? 책임도 적고 지금 촉법소년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져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나 사회적인 책임이 적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 아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건데 미성년자는 그만큼 책임이 적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보호자가 어느 정도 인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권유하고 권장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부모님의 강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좀 어디서 봤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수능 만점자들 다 모아놓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막 순수 공부 시간 얼마나 했냐 막 이러잖아요. 막 평균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어떻게 갔냐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들이 학벌이 좋아. 무슨 뜻이냐면은, 대학 공부라고 하는 거에, 고등학교 공부라고 하는 거에, 이 새끼가 씨. 고등학교 공부라고 하는 거에, 적합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유전으로 낳은 경우에 공부를 존나 잘하는 거야. 별로 하지 않아도, 그냥 뭐 흥미가 있고, 흥미 있는 것도 재능이야. 그냥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좀 보면은 되고, 이게, 이 머리가 좋은 애들인 거야, 공부 머리가. 근데 내가 예전부터 얘기하잖아. 야,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다 공부를 잘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다 공부를 잘하고 살수 없는 거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진짜 자기가 이 모든 유전이라고 하는 거를 타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갈 대학교의 수준이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렇거든요. 수준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범위가 한정돼 있어. 야, 막 고시 공부 막 10년씩 하고도 못 붙던 사람들 있잖아. 근데 2년, 3년 하고 붙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그럴까? 그 사람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눌러붙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눌러붙어서 앉아가지고, 공부, 뭉개고 앉아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야. 그 정도의 인내력도.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라고 하는 거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가능한 거야. 예를 들면 얘기해줄까? 내 여자친구 지금 간호사, 지금 이제 이력서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닐 거 아니야? 간호학과가, 야, 진짜 공부량이 엄청난 거야. 근데 나는, 내 작업할 때도 내가 나름대로, 예, 일종의가 아니라 거의 진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DNA예요. 잔인할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평등할까요? 이거 존나 순진한 소리예요. 사람 다 평등할까요? 인간은 평등하지 않고 사회도 평등하지 않아요. 기회의 평등?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질 수는 있고, 그렇게 그거를 위해서 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외모가 출중해. 그래서 세상을 외모만으로도 굉장히 이득 보면서 살아가. 근데 누구는 외모가 피부감이고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럼 그 사람들 손해보는 거 존나 많단 말이야. 그렇지, 너네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잖아.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유전인가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그건 뭐 성향이니까.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성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천성에 부지런한 사람도 있는 건데, 낙천적인 걸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근데 일단 얘기를 좀 하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누군가는 자기한테 부여받은 천재성이, 어떤 사람은 존나 중요한 일.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일. 이런 게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라마누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인도에서 어디 시골 섬 같은 데 살던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하다가 그랬나? 아니, 공부를 한게 아니라 어디서 땅 파다가 고대 무슨 수학 서적을 하나 발견한 거야. 문명하고 단절된 데서. 그걸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내륙으로 오게 돼가지고 사회로 나오게 된 거야, 문명으로. 근데 전 세계 수학계를 뒤집어 버렸대.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래갖고 그 수학을 그냥 잘하면, 뭐 수학자라고 수학 선생님 되나 수학자 되나, 여러분, 수학을 잘하면 하게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하게 될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암호를 해독한다든지, 암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스텔라 같은 SF 영화에만 봐도 나오잖아요.
어떤 공식 하나를 증명해냈을 경우에 양자 역학에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지금 밝혀지지 않은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으로 증명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과학적 혜택이나 그걸로 인해서 앞당길 수 있는 미래가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나 쓸데없는 걸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땅 파는 거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땅 파는 거에 천재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갔는데 혹한기 훈련할 때 땅을 파는데 와, 씨, 이거 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도 막안 돼. 삽이 뭐 이거 뭐 되지도 않고 아예 뭐할 수가 없어. 근데 이리 나와봐 이러더니 행보관이 이렇게 하는데 대지를 다루는 대지의 정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이런 느낌. 그냥 흙을 갖고 놀더라고. 그 사람이 땅 파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존나 쓸데있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존나 쓸데없는데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평등하겠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는 비트 찍는 거에 천부적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밥 먹는 거에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푸드파이터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평등하고 나도 언젠가 빚볼 거라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빚을 보겠지? 그건 노력하는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노력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을 한다고 다잘 되냐라고 했을 때, 저 진짜로 존나 노력하는데, 와, 진짜 쟤는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나? 근데 노력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노력했으니까, 와, 너는 순수 공부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이니까 너는 특수 채용을 해줘야겠다,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결국. 그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세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공부를 하고 공부에 치여 살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다 싶어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보는 게 좋고 왜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언젠가 하고 싶은 게 나타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게 넓어진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 나 같으면 솔직히 기본 소양만 갖추고 나는 내가 만약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바로 갔다 왔고 그냥 계속 음악 했을 것 같아.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물론 갈 때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지금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된다는 게. 나는 원래 성격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 뒤로 못 밀어놓는 성격이라 갔다 오기 진짜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었으면은 열심히 해봤을 것 같아. 근데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지. 하고 싶은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글 쓰고 싶었어. 솔직한 마음으로 글 쓰고 싶었고 음악은 제가 취미로 이제 재미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거든. 20살이었고요. 해볼까 했던 게 이제 22살 이때쯤이고 군대 전역하면서 24살 때부터 했죠. 군대 전역하고 이제 어영부영부 작업실 구하고 뭐 하고 해서 24살 때부터 이제 내가 직업으로 매일매일 음악을 한것 같아요. 네. 24살 6월 달에 제가 래퍼라고 불리게 됐고요. 견적 보고 미치라는 말이 생각나요. 본인이 어떤 걸 잘하고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견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초딩 때 통일해서 군대 갈안갈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 태어나자마자 얘 군대 갈 때쯤에는 통일 됐겠지 생각했대요. 이런 그렇지. 아이고 이뻐 우리 산돌이. 아이고 이뻐 우리 산돌이. 부모님 반대요? 있었죠. 제가 처음에 저 음악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약은 게 여러분 남자들한테는 모든 중요한 선택이나 어떤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는 버튼이 딱두개 있어요. 여자한테는 하나 있고 한 가지는 남자는 뭐냐면 군대라는 버튼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임신시키거나 살인을 하지 않는 이상 군대로 도망가면 대충 해결이 돼요. 심지어 범죄 저지른 애들도 군대로 도망가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군법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육군교도소가 좀 낫다고 얘기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도 봤는데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은 조폭들 살인하고 나서 군대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기회를 어떻게 써먹었냐면 신병 위로유가 나왔을 때 부모님한테 저 음악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고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처음에 펄쩍 뛰시죠. 취미로만 한다 그러지 않았냐. 처음에 또 숨겼어요. 군대 가기 직전이었나 얘기했지. 그랬는데 이제 취미로만 한다 그러지 않았냐. 취미로 한번 해봐라. 창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제가 진지하게 해본다고 하니까 걱정되셨겠죠. 근데 들어가갖고 제가 저 복귀할게요 아버지 하는데 너 마음 불편하게 들어가지 말고 네가 진짜로 해볼 거면은 진지하게 잘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할 거면 진짜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놓고 전역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뭐 믹스테이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부모님 믹스테이프 뭔지 알겠어요? 믹스테이프란 개념이 있다. 예를 들면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다. 어디 이력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요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갖고 그 정도 해가지고 보여주고 반응이 있으면은 그 다음엔 요런 거 해볼 거고 저런 거 해볼 거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왜냐면은 이 씬에 뛰어들어 본게 아닌데 뭐 여기 정황이라는 것도 모르고 곡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누구 곡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뭐 믹스테이프를 뭐몇 장을 낼 거고 그거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언제까지 해가지고 반응이 뭐 언제까지였으면 깔끔하게 적고 공부하겠다. 유학 가겠다.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깔끔하게 적고 안 되면은 군대 가야지, 안 되면 유학 가야지 이렇게 말은 해놓고 나서 그냥 전혀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 겁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지금처럼 하면 되겠지.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13년도, 잠깐만요, 2012년에 군대 가서, 14년도 7월에 전역했는데, 14년도 11월에 첫 믹스테이프를 내고, 15년도 6월 달에 두 번째 믹스테이프를 내고, 그때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았어요. 예, 네, 뭐 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믹스테이프를 처음 냈는데 누가 예전에 제 라이브 방송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힙합 플레이어에 제가 믹스테이프를 올렸는데 이거 믹스 상태나 이런 부분이 아마추어 티켓에서 그렇지 랩이나 가사가 너무 아까운데 한번더 내보시라고 좀더 갖춰서 존나 아깝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어. 그런 게몇 개가 달렸고 추천수는 1등을 했었어. 그때 힙을 잔혹께가 거의 마지막 막줄이기도 했고 힙합 엘리에서도 1등을 했었어. 그래서 한번더 했지. 애쉬 아일랜드 노래 많이 듣냐고요? 아니요, 아예 안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소비하기에는 제가 취향이 너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저는 애쉬 아일랜드님 음악은 안 들어요. 힙합씬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힙합씬은 어떻게 생각하긴요. 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대학 선배 중에 한 명이, 대학 다른 저희 동아리랑 좀 친했던 선배 중에 한 명이 무슨 비트를 하나 줬어요. 갑자기, 야, 너 이거 써볼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처음으로 누가 나한테 비트를 준 거야. 누군 건지도 몰라. 그냥 비트 제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하고 썼는데 써가지고 그 형이 녹음을 해준다 그래서 목동으로 와가지고 용인에서 버스 타고 존나 타고 와가지고 신정역에 있는 개미굴 작업실에 가서 녹음을 했어.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곡을 썼다는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오도마 밭 만들고 제 용기 때부터 같이 저하고 했던 건배라는 형이었어요. 송건배. 근데 녹음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오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쉽네요. 이러길래 내가, 아, 제가 아직 많이 모자라서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랩을 너무 잘해놨는데, 내가 곡이 너무 아쉽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여기 브릿지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후렴이랑 랩밖에 없어서 브릿지를 좀더 하고 싶은데, 혹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존나 어렵게 말했는데, 에? 이러고 바로 옆에서, 에? 쳐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비트메이커가. 처음 봤어, 비트메이커를. 근데 그 형이, 나한테? 그 형이 나한테? 곡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장항선이었고, 하나 더 만들어준 게 브레이브하트였고, 이렇게 해갖고 용기를 만든 건데, 그때 제가, 진짜 뭐 사실 그냥 그 후루룩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홍원 세례받고 데자부 드라마 잘 어울릴 듯. 왜요? 데자부가 무슨 기독교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양홍원은 양홍원 인디고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오보에는 한번 들어봤어요. 예.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즐겨 듣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웨스트사이건 히틀러 시리즈 들어보시면 몇번 제일 좋다 생각하냐고요? 아무래도 2번, 3번이 좋았던 것 같고, 5번이 최근에 좀 좋고, 예, 6, 7다 좋은데, 히틀러 시리즈 다 좋아서, 평론가는 전문가 아니죠. 실무 아예 모르고, 음악만 많이도 평론가도 우리 동창사도 소위 평론가입니다. 평론가는 창작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부를 좀 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전문가냐라고 했을 때, 창작이 전문가냐라고 했을 때,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영화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대한 평론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꼬으면 네가 만들어 해가지고 진짜 잘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 아, 뭐라고 해야 되냐. 래퍼? 근데 이 음악 평론가들은 음악을 잘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 잘 아는 경우도 드물고요. 어깨너머로라도 좀 알면 모르겠는데. 돈 사인이요? 아, 랩 재능은 90, 뭐 노력 10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뭐 노력은 뭐고 재능은 뭔데요? 노력이 재능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매일매일 가사 쓰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누구는 가사 하나 쓰려면 막 미치겠어요. 빨리 나가서 술 처먹고 놀고 싶고.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재능 아니에요? 평론가의 기준이요? 그냥 자기가 평론가라고 하면 평론가인 거지, 기준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평론가라면 평론가인 거지. 힙합 LA 리뷰 쓰는 사람도 다 평론가예요. 존사이는요, 제가 용기 앨범 냈을 때쯤에, 2015년이죠. 돈사인한테, 그때 돈사인이, 이름이 돈사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김상엽이었는데. 이메일로 저한테 비트 보낸 사람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씬에서 저에 대한 패싱이나 그런 게 없을 때라, 힙합 LA에서 저를 되게 밀어줄 때였고, 힙합 플레이어에서도 그때 커뮤니티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저에 대한 칭찬이 되게 지배적일 때였어요. 아, 맥주냐고요? 아니요, 콜라인데요. 제로 콜라. 뭐라고 해야 되냐. 저에 대한 패싱은 아무래도 제가 하이라인 레코드하고 비프가 있고 난 이후였겠죠? 그때부터 쫙 끊겼으니까. 공연 섭외 들어왔던 것도 잠수 타버리고 막 이랬으니까. 씨발 새끼들이. 근데, 하여튼 간에 그때 김상엽이가 오도마랑 뭐 연락을 하고, 그리고 PH1형 믹스테이프에 걔가 프로듀싱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나? 그랬었는데, 우리 작업실 놀러 온 거예요. 오도마 만나러. 그래서,
존나 잘하시네요. 왜 저한테는 비타 안 보내주셨어요? 이랬는데 이메일로 보냈는데 대답 안 해주시던데 이러는 거. 그래서 아우씨 죄송합니다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나중에 정규 앨범을 만들기 전에 연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서 믹스테이프 하나 더 할까 하다가 돈사인하고 만나가지고 야 앨범 하나 아 믹스테이프 하나 만들래? 이렇게 하다가 그 앨범으로 좀 굳어지고 앨범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좀 러프하게 해보자 한달 만에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 열심히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돈내 사람들의 인정 신념 이거는 너무 그냥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무슨 대답을 해도 존나 병신 같잖아요. 전자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부정하는 게 되고 신념이니 종교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씨발 멋있는 척하는 것 같고 머리 자꾸 긁으신다 언제 가보셨어? 머리 긁은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나가지고 만진 거예요. 뭘 머리를 언제 감아요? 씨발 오늘 감았지. 하루에 두 번씩 감아요. 운동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갖고 두번 감아요. 요즘도 음악하는 게 재밌냐고? 당연하죠. 안 그러면 왜 해요?